자, 오늘은 저희의 미니 8집 스위치온의 자켓 촬영 현장입니다. 원 활동 중인데 사실 굉장히 걱정이에요. 아로하 여러분들은 굉장히 깜짝 놀라시겠지만 어떤 핑계를 대야 될지. 오늘의 컨셉은 현장 비하인드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경직되어 있는 약간 그런 설레임이 가득한 그런 사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의전부러운 느낌. 아 떨려. 아 떨려. 아 오늘 세영 컨셉 굉장히 재밌네요. 그래서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되게 재밌어요. 새로운 걸 또 시도하다 보니까 오늘 컨셉 너무 좋습니다. 이번 앨범 제목이 스위치온. 저희의 비하인드 모습들을 저희가 저번 정규 앨범을 제작할 때 많은 비하인드들이 있었는데 그런 비하인드들을 좀 이렇게 풀 예정입니다. 올리얼스 때 자켓 사진들 촬영하는 거 근데 못 봤던 B컷들도 있는 거 같아서 좀 더 변화를 줘서 분홍 머리가 됐어요. 분홍 머리. 오히려 이거 전 머리보다 잘 어울린다고 스태프분들이 얘기해줘서 그런가 해서 사진 찍어봐야 할 것 같아요. 약간 유럽 스타일로 변신해봤습니다. 제가 찍은 걸 봤을 때 색다르긴 해요. 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앨범 자켓 사진이랑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되게 이쁘게 나오는 것 같고 오늘 컨셉을 자연스러워 저희가 일하는 모습, 저희가 뭔가 촬영하는 모습 그런 때에 또 멋있는 저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담은 그런 컨셉입니다. 스위치 온. 그럼 라키가 여기 위를 이렇게 잡아도 돼요? 나 안 올라가도 잡을 수 있는데 나도 안 올라가도 잡을 수 있는데 앞전과 상황은 좀 느낌이 상황 다르죠. 약간의 좀 프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촬영이 시작되면 저절로 몸이 움직이는데 아 역시 잘한 것 같아요. 안 보여. 뭐든 써보고 댓글이 찍었습니다. 와우. 야. 한 선수 흘러가지고 아마 물방울이 개최했을 거예요. 그럼 비하인드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우. 이렇게만 찍으면 외국 같다.
마세요. 너무너무 고생해 주신 우리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 마무리까지 잘 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오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